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소방설비 기사 정기 분야 실기 시험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실기 시험인데요. 저는 도면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실기 시험을 보시면 도면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 도면 문제고요. 여기는 하론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13점에 해당하는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도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13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문제 5번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와 관련된 도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12점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또 문제 9번 보시면 도면 문제가 나오는데 수신기 결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여기 경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프링쿨러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12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13번 문제,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 설비입니다. 여기서도 5점에 해당하는 도면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6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전체 내용에서 63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도면 문제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물에 대한 소방설비의 배선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배선공사는 후광전선관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을 먼저 보시면 눈에 익은 것이 들어오죠? 이 RM이라는 거, 하론실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하론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가스 소화 설비의 하론 설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도면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익숙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소화 설비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감지기만 먼저 본다 하더라도 감지기가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면에 표시된 그림기호 1번부터 6번의 명칭은 무엇인가?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도면에서 가에서부터 다의 배선 가닥수는 몇 가닥인가? 그리고 세 번째 도면에서 물량을 산출할 때 박스는 어떤 박스를 몇 개 사용하는지 구분해서 답하십시오. 박스와 관련된 문제고 네 번째, 부싱은 몇 개가 소요됩니까? 도대체 부싱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답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참조되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몇 가지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가스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심벌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기구들 또는 기계들이 이런 심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출 표시등입니다. 가스가 그 방출이 된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심벌로 표시하죠. 수동 조작함입니다. 우리가 조작하는 거. 이 조작하는 데에는 기동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 스위치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면 가운데 RM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수동 조작함입니다. 또 모터 사이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터 사이렌 부분이 우리 도면에 나와 있고요. 도면의 심벌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감지기 내용도
예,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정원식 감지기,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죠. 예, 또 차동식 감지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지기입니다. 줄이 두 개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심벌입니다. 연기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고요. 사각형으로 스모그로 해당하는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기 감지기죠. 우리가 소방 배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방 배선은 우리가 발신기 세트함이나 소화전의 상부에 있는 발신기 세트함에서 배선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발신기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사진에서 경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단자, 단자대 또는 TV라고 하죠. 예, 터미널 블럭이라고 해서 단자대를 사용해서 배선을 이렇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배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세 번째 사진 보시면요. 아까 질문에 박스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각 박스와 팔각 박스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각 박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좀 더 크기가 큽니다. 팔각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방출 또는 삼방출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박스고요. 또 어떤 조작함이라든지 판넬 또는 제어반 밑에 또는 뒤에서 배선을 위해서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사각박스가 다섯 개의 방출로다가 구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사각박스는 여러 개의 방출로 사용하고요. 팔각박스는 보통 1방출이나 2방출 정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색 파이프가 보이는데 2방출입니다. 두 개의 방출이라는 얘기죠. 보통 팔각박스는 하나나 두 개의 방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림에서 부싱과 로크너트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사용 방법은 금속관이나 어떤 함의 파이프, 금속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입니다. 로크너트 같은 경우는 금속관이 박스에 들어가서 헐겁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로크너트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가 돼서 조여주게 되죠. 부싱은 금속관을 자르게 되면 매우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날카로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이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크너트와 부싱이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요. 도면에서 표시된 그림 기호 1번부터 6번의 명칭이 무엇인가 읽기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이네요. 5번이었고요. 네, 6번은 네, 다른 쪽에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이렇게 된 표시등이죠.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방출 표시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은 RM을 이야기하네요. RM은 뭡니까? 수동 조작함이라고 하죠. 수동 조작함. 그 다음에 3번. 아까 이제 사이렌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뒤에 M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에서 사이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예, 3번. 예, 모터 사이렌이라고 이야기하죠. 모터 사이렌. 4번은 뭡니까? 4번은 감지기 표시이네요. 감지기 표시고요. 예, 무슨 감지기입니까? 줄이 두 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5번은 S자가 들어가 있네요. 감지기 표시고요. 예, 연기 감지기를 말하고 있죠. 자, 6번 보시면 6번 어디 있습니까? 네, 6번 이쪽 끝에 있군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6번. 네, 여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뭡니까? 검출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예, 검출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 검출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예, 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먼저 확인 좀 시켜보드리면요. 1번부터 6번 명칭 나오죠? 방출 표시 등, 수동 조작하, 모터 사이렌, 감지기인데 스포트형, 차동식,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검출부를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2번 보시면요. 도면에서 가에서부터 다의 배선 가닥수는 몇 가닥입니까? 가가 여기 나와 있고요. 예. 나,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는 여기네요. 그죠? 자, 화롱 컨트롤 받네요.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가스 소화 설비의 감지기는 교차, 회로 방식을, 예, 교차 회로 방식으로 구성을 시킵니다. 교차 회로 방식이라는 얘기는 감지기가 A 회로가 있고 B 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A, B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두 배 배선이 들어가고요. 하나만 된다 그러면 두 가닥 또는 네 가닥이 들어갔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만일에 보통 이 루프 배선 안에, 루프 배선 안에 일반적인 송배전 방식으로 하면은 예, 두 가닥만 사용해도 충분하죠. 하지만 교차회로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가닥, B에 두 가닥 해서 전체 예, 네 가닥이 예, 사용이 되게 됩니다. 나번을 보시면 상황이 좀 다르죠. 이 경우는 보통 송배전 방식에서는 말단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됩니까? 예, 말단이기 때문에 뭐 송배전 방식에서도 네 가닥 들어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감지기 하나하고 말단이기 때문에요. 예, 말단이기 때문에 2회로 하나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번은 가닥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만 했다 보니까 네 가닥. 그렇죠? 여기 나번도 보이고 여기 나번도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역시 말단입니다. 예, 말단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 들어가고 두 가닥이 나오기 때문에 예, 네 가닥만 예, 필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는요? 다는 전체의 A와 B가 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여덟 가닥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교차회로 방식에는 이렇게 구성한다 또는 송배전 방식에는 이렇게 구성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뭐 응용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다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도면에서 물량을 산출할 때 박스는 어떤 박스를 몇 개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답하십시오. 자, 박스 문제가 나오는데요. 박스.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각 박스와 팔각 박스가 예가 되었습니다. 사각 박스가 있고요. 예, 박스. 그다음에 팔각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각 박스는요. 예. 뭐 사방출 또는 함, 그렇죠? 또는 뭐 판넬, 무슨 판넬이다. 뭐 이런 경우에 사각 박스를 많이 쓰고요. 팔각 박스는 보통 1이나 2방출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작단 얘기죠. 예, 크단 얘기고. 자, 이 경우에 여기에서 사각 박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지금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죠? 사각박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판넬입니다. 그렇죠? 판넬 보이고 조작함이 보입니다. 그죠? 이쪽에도 조작함이 보이고 여기도 조작함이 보입니다. 자, 이런 조작함의 뒷부분에 사각박스를 심어서 배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각박스를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여기 경우에는 예, 네 곳에 예, 박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팔각박스입니다. 그렇죠? 팔각 박스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몇 개가 되는지. 자, 감지기에도 박스가 사용되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하나, 열두 개. 그죠? 넘어가서 열세 개, 열네 개겠죠? 열다섯, 열여섯. 그렇죠? 그래서 팔각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열여섯 개. 예. 합, 어떻게 됩니까? 합은 전체 20곳. 그렇죠? 예. 20곳에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각 박스는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팔각 박스는 16개. 이렇게 사용되겠네요. 전체가 20개가, 예, 사용되겠습니다. 천천히, 예, 숫자를 세보면은 충분히 박스 숫자들을 여러분 쉽게, 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사각박스는 뭐 삼방출에 사용하겠다라고 어떤 제안을 또는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네, 그럴 경우에는 삼방출이 되는 모든 곳에 사각박스를 예,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보십시다. 부싱은 몇 개가 소요되겠습니까? 부싱. 부싱이 뭐였죠? 아까 네. 금속관을 잘랐을 때 보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돌려서 보시면요. 이게 부싱이죠. 그죠? 이 부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싱을 보면은, 특징을 보면요. 여기 잘 보시면요. 로크너트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고, 부싱은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언제? 금속관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금속관이 이렇게 있게 되면요.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로크너트가 두 개. 예, 로크너트 두 개. 부싱 이쪽에 한 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로크너트가 들어가고 이쪽에도 부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시면 한 관에, 파이프 하나에 로크너트가 4개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부싱은요? 부싱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하나가 사용되면은 거기에 로크너트는 4개, 부싱은 2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힌트로 삼아서, 예, 이걸 힌트로 삼아서 모든 걸 다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한번 보시죠.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경우에 파이프가 몇 개가 되는지를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프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잘 세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이 구간이 한 구간입니다. 그죠? 하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사이렌까지 세 개. 여기서, 예, 여기까지 네 개. 이렇게 방출 표시등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죠? 예, 여섯 개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여섯 개. 자,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사이렌까지 또 하나 일곱 개. 여기서부터 방출 표시 등 여덟 개. 여기서부터 감지기까지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열 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쪽이 열여섯 개가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16개, 여기 17개, 여기서 검출구까지 18개,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죠? 19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20개. 구간입니다. 그죠? 구간이라는 얘기는 파이프라는 얘기죠. 그죠?
이 파이프가 20개란 얘기예요. 그죠? 잘라서 휘었든 길든 간에 어쨌든 20개 파이프가 지금 이 20개 구간에 파이프가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부싱과 로크너트를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로크너트. 부싱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구간에 양쪽 끝에 하나씩. 자, 20개 구간이니까 20개에 2개씩 들어가는 거죠? 한 구간에 2개씩이니까. 예, 4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로크너트는요? 아까 파이프에 2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20개 구간에 4개는 80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도면만 봐도 부싱이 몇 개인지 로크너트가 몇 개에 들어가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도면에서 20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로크너트 부싱은요. 부싱은 몇 개? 예, 4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로크너트도 80개라는 얘기예요. 예,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로크너트와 부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하나를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요. 로크너트가 되든 부싱이 되든 예,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감지기 배선이었죠? 4가닥, 8가닥. 그 다음에 도면에서 물량을 산출할 때 박스는 어떤 박스? 사각박스 4개. 아까 뭔 얘기했습니까? 함과 예, 조작함이나 어떤 판넬 이런 거에 4개 사용됐고요. 팔각박스는 나머지 16개. 부싱은 몇 개가 소요됐냐? 40개라고 그랬죠? 몇 개 구간? 20개 구간. 예, 20개 구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해설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심벌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형 두 줄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연기 감지기 S라고 그랬습니다. 스모그, 사각, 그 다음에 검출부, 시계, 모래시계처럼 되어 있는 검출부라고 했고 수신기, 부수신기, 중계기, 수동 조작함 어떻게요? R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터 사이렌, 나팔처럼 보인다 그랬죠? 모터가 들린 나팔, 방출 표시등은 X, 동그라미 X에 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나오네요. 교차회로 방식에 적용되는 거. 교차회로 방식. 교차회로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지기. 감지기가 두 개입니다. 여기는 A 감지기, 여기는 B 감지기. 회로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회로,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과 예, 일제산소식, 이산화탄소, 가스소화설비죠. 하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하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이런 것들은 다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선수 산정한 거고요. 네, 박스 수량 산출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빈칸 넣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설 또는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도 작성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박스 수량이 20개인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사각박스 사용되는 거, 제어반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동 조작함 3개. 나머지 여기가 다 사각박스, 나머지는 팔각박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부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싱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빈칸 넣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 1방출인지 2방출인지 5방출인지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그 구간이 20개 구간입니다. 그렇죠? 20개 구간에 박스가 20개고요. 여기는 20개 구간에 부싱이 40개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각박스 사용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방줄 이상, 그 다음에 한쪽 면이 이방줄 이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스 보면은요. 구멍이 두 개씩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보통 사각박스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건 뭐 세 개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두 개 이상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쪽 면에 이방줄이라는 얘기예요. 파이프를 두 개에 끼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한쪽 면 이방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 뭐 네 개도 끼울 수 있고요. 전체는 뭐 여덟 개까지 끼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각박스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발신기 세트나 제어함이나 수신기, 조작함, 뭐 판넬 이런 곳에 사각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보았는데요. 1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교차회로 방식 사용하는 회로, 그리고 박스 개수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부싱 개수 산출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산출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